가지고 온 열매를 선별하려고 이불을 펴놓고 거기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열매를 가까이 보시면 별 모양일 것입니다. 그 별 모양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아로니아 열매의 씨앗이 다섯 개가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가까이서 보시면 별 모양이 확연히 보일 겁니다. 열매를 베러 갈랐습니다. 그 속을 유심히 보시겠습니다. 유심히 보시게 되면 씨앗이 어느 정도 여물었는지, 고동색으로 얼마나 변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 이 열매 부분도 다시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익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열매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쪼글쪼글합니다. 그럼 강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6.4브릭스로 보입니다. 지금 그 강도를 측정했더니 17.4브릭스가 나옵니다. 또한 다른 열매를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열매를 측정을 하니 17.8브릭스가 나옵니다. 그 수확한 열매를 선별하여 오늘 주문한 고객에게 발송하고자 열매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열매의 상태를 보시면 쪼글쪼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조금 전에 당도를 측정한 것과 같이 16브릭스에서 17브릭스, 17.8브릭스, 거의 한 18브릭스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최대한 늦게 수확하는 것이 우리 아로니아 열매의 효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매를 언제 따느냐, 그것은 각 농장주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늦게 수확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 노린재 한 마리가 사실 같이 따라와서 여기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열매를 고르다 보니까 그 속에 또 달팽이 한 마리가 또 움직입니다. 10kg 한 박스를 선별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고정하기 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농사 친 것을 우리 농부들은 최대한 선별을 하여 보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포기시 제대로 선별되지 않은 그런 튀금부리 같은 경우도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쪼글쪼글한 조금 물이 빠진 그러한 열매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게 되면 구매하시는 고객분들도 이제는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쪼글쪼글한 것을 드셔보시고는 이렇게 익으니까 열매가 더 떨지 않고 더 좋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열매를 받으시면 이 열매를 세척을 할 때는 반드시 이 꼭지를 제거하지 말고 그 상태로 세척을 하셔서 드실 만큼씩 소분하여 냉장고 아니면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시게 되면 적어도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는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뭐 열매에 따라서는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는 갑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매가 탱글탱글한 것보다는 쪼글쪼글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쪼글쪼글한 것이 정상적인 과가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이미 사실은 수확 시기가 지난 상태에서 수확을 하다 보니까 과가 이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장하여 발송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도 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